심판의 날이라고 한다고 외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. 아무도 말하지 않고 독재 권리가 해서 폐악한 정권을 해서 겁이 나서 두려웠을 때 이사야는 외쳤습니다.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폐악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. 오늘 이 폐악한 정권,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권력에 밀붙어서 사는 사람 850명이 달게 붙었지만 한 명의 이사야를 이기지 못하고 몰살 당했습니다.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국민혁명을 이끄는 이 본부가 850명이 아니라 8,500만, 8만 5천명의 저 사건 정권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